초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이라고.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통을 흔들면 되는 거였어. 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이거 붕어빵 안에 너무 맛있겠죠? 저 갈게요. 미안. 야. 치약을 넣고 싶었네. 감사합니다. 와, 이건 내가 먹을 거. 아, 맛있겠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어, 자전거가 없어. 설마. 형! 갔어요? 금동현! 어, 진짜 이걸 갔다고? 아, 이래서 온다 했구나. 이제 이 자전거는 제 겁니다. 혹시 김치? 김치가 있긴 있는데 맛이 없어. 조금 줘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맛이 없어서 많이 못해요. 하나만 더 할까? 아니 괜찮습니다. 오, 너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받았네 저기 이미. 큰일 났다. 집도 못 찾았네. 아유. 금동현! 어? 미션한테 가볼까? 미씨 형이 예영이 팀일 텐데? 아, 나 애들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하이. 하이. 이거 누구 자전거게? 걔 거 아니야? 어? 예영이 거? 예영이 어디 갔어? 뺏겼어? 와, 서예왕 진짜. 근데 재호가 어디 있지? 재호야! 흰말 없는 깔끔함. 이제 뭐 어떡하죠? 끝났나요, 저? 거의 한 세 집에서 얻어야 될 거를 한 번에 얻어서. 근데 뮤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그 산에 간 친구는? 치기요? 안 되겠다, 플랜을 좀 바꿔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데나. 오, 들어가기 좀 무섭다. 계신가? 불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 더 짚었네요. 먹어봐. 맛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 맞아. 오? 붕어 싸만코. 그런 느낌. 오, 잘 됐다, 이거. 맞아. 우리도 이제 미션에 합류하자. 바이. 됐어. 저는 이번 판에서 빌런으로 가겠습니다. 단세포기 때문에 1화 연장선이랄까? 아, 어쩐지 동현이 형이 뭘 자꾸 미션이 있다고. 한 가지 재료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고추냉이. 아, 뭐 좀 얻었어? 어? 아, 챙겼구나. 네. 와사비. 네. 아니 형 그게 된대요. 어. 이거 손 뺏기가. 아, 그래? 손 뺏기가 돼요? 아, 뭐 만들면 룰이야. 만들면 되지. 룰이야. 만들면 되지. 알아서 갔다 올게. 네. 네. 잘 지켜. 오, 오, 괜찮아, 괜찮아. 됐다. 이장님, 이거 나무는 왜 캐는 건가요? 뗄 감이 없잖아. 아, 이장님, 사실 저희 그 붕어빵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좀 무겁네요. 무거워? 네. 내가 지금 가야 돼.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자. 오, 자전거 상당히 작은데? 네? 김치통이요? 그게 뭐예요? 아, 동치미요? 조금 마셔봐. 아, 네. 너무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거까지. 안녕하신가? 저희 한 번에 만듦으로 끝냈어. 뭐야? 뭐야, 이거? 동치미. 어, 흘러, 흘러. 아니, 근데 예양이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야, 예양이 저거 뺏긴 거야. 누구한테? 동현이한테. 슈퍼 갈 거야? 예양이 제일이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니한테 나빠.
아 힘들어. 어머니. 실패. 통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숨겨야 될 것 같아. 좋은 생각이 났어. 완벽하다. 그리고 통을 훔치고 달아나는 거야. 톱 어디다 놨어? 저 톱이야? 응. 이게 맞다. 여기 있다. 저 이제 완벽하게 시골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냉이 붕어빵 만들 거고. 진짜요? 응. 돼지 감자 붕어빵. 야! 예,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너 끝났어? 만약에 또 이제 하나 먹을 거를 찾아야지. 안녕. 레전드다. 너 이름 미키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 미안. 갑시다. 아싸. 됨. 예왕이가 사온 음식도 뺏어도 되는 거 아니야? 룰은 내가 만든다. 예왕아! 예왕이 어디 갔지? 여기 동현이 형 얼굴 사진 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동현이 형이 이게 심심한데 제 분량 챙겨주려고 같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붕어빵 안에 이렇게 맛있는 걸 넣으려 했어요.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건 생각 못 했겠지. 그래서 사왔어요. 예왕아! 소예왕! 형! 아, 데리러 온 거. 오, 예왕이래요. 예왕아, 뭐 사왔어? 뭐 샀어? 한번 볼래? 동현이 형 갑자기. 한 번만. 아, 너 우리 팀 아니잖아. 아, 야, 뭐해? 일로 와! 잠깐만. 살려줘, 동현이 형! 빨리! 야, 진짜 엘마야! 빨리! 아, 진짜 하지 마! 훔쳤어! 야, 뭐야? 슈퍼! 뭔데, 슈퍼? 슈퍼! 아, 힘들어. 야, 받아! 와! 이야! 야! 도망가! 야! 붕어빵 만들기 아니라 런닝맨 맞죠? 아, 침 나오네. 오, 지게가 어디 갔죠? 이장님 어디 가셨지? 잠깐만, 이장님 없어지셨어.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버섯 붕어빵. 네, 아우 감사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여기 오면 끝이래. 아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아 진짜. 야 근데 너 어떻게 왔어? 뭐 어떻게 와요? 이렇게. 야 너 안 샀어? 샀어요. 이거 사왔는데 아니까 이재호가 형 잠깐 줘봐 이러더니 가고 도망간 거예요. 아 진짜 이재호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세상을 다 잃었어 지금. 야 뭐야? 야 쟤 뭐야? 그 한 시간 만에 자연인이 되었어. 형이 나무를 가져왔어요? 야 근데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가져온 거야? 제가 다 이장님의 말씀을 들었죠. 가르침으로. 근데 이거 너네 맛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진짜 맛있어 얘들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간장을 여기다 속에다 올려줘. 밖에 너무 조용해서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제프가 갖고 도망쳤어. 너는 진짜 됐어. 먹었다 이제. 야, 미우 이가 났어 방금. 야, 도끼가. 야 뭐야? 평소에 볼 수 없는 도끼야. 뭐야? 아니 이거 붕어빵이라고. 됐어.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 먹어봐. 야, 먹어. 야, 초콜릿 괜찮아. 아, 가만히 있었어야지, 방송 재미를 위해. 아, 해. 어. 만드신 분, 여기 좀 집중. 어, 예. 이거 먹는 그 거. 그, 초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시. 스시. 근데 이왕이가 와사비를 좋아해요. 맨날 와사비 밥 비벼 먹어요. 어, 양식 괜찮으세요? 번데기. 야, 나 빼던데. 먹을 수 있는 뿌리야. 야, 딱딱해. 야, 3대 500 찍었어, 잉어. 만져봐,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제대로 씻었어? 야, 흙 냄새 너무 나는데? 아, 장난해, 맡아봐. 그거 이장님이 씻어주신 건데. 그거 이장님이 씻어주신 건데. 어, 어, 뭐야? 근데 감... 돼지 감자. 괜찮은데요? 이거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자,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어, 약간 달고나... 연장선이. 어, 달고나 연장선이네. 빨리, 하나, 둘, 셋! 맛있지, 맛있지? 어때? 젓갈. 퓨. 도전! 아, 안 씹히는데?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인체에 무해하지 않습니다. 무해하지 않습니다. 어? 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어? 무? 아, 동치미다. 동치미 맛있지? 이 동치미가 그냥 주셨어. 야, 진짜 맛있다. 와, 나 버섯. 자연산 버섯입니다. 아, 이장님이 캐주신. 내가 가서 독버섯도 봤거든? 아, 잠깐만. 완전 이렇게 질겨. 막. 독버섯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아니, 나도 독버섯 가져가려 했지만. 야, 우리 암살 시키려 했어. 감히 암살을 시키려 해? 제가. 베스트 하나 뽑아주세요. 베스트는 딱 보면 알 수 있어. 솔직히 이거야. 성취가 남아있지 않은 베스트. 아, 이것만 안 남아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저희 텍스 시즌1 텍스의 세포들을 볼 시간이에요. 와! 우리한테 주신 만큼 우리도 이제 붕어빵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맞는 걸 드릴 수 없잖아. 그거는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안 돼. 오! 감사합니다. 어, 야, 여기까지 택배가 오네. 달력? 오, 뭐야? 아니, 달력을 너무 좋아하신다. 어? 어? 뭐야? 이 붕어빵은 베네수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붕어빵을 하루 안에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에이든의 사촌의 윗집의 아저씨 증조 할머니는 바뀌었네. 빚도 당첨되어 30억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으셨네. 박바리 바게트 씨. 이건 또 뭘까? 처음 뭐야? 처음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설마 여덟 명? 여러분이 하나의 이름을 야, 마지막 화가 돼서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의 의미지. 일단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저희가 장소를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아, 여기 오는지 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몰랐는데 자고 눈 뜨니까 여긴 걸 알았어. 저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에 오니까 약간 좋다. 공기도 좋고. 나도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인심을 느꼈어, 시골에. 어, 우리가 너무 갑갑한 곳에서 살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어빵 만들어봤어. 이제 어디 가서 좀 약간 좀 부려도 되겠다, 자부심. 재밌었어, 오는데. 진짜 재밌었어.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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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1 끝났어! 와. 아, 야, 약간 안 믿긴다. 몇 월부터 찍었죠, 아마 이거를? 10월. 10월. 10월부터. 첫 편이 뭐였죠? 게임한 세 번이야. 아, 맞아요. 갈틱폰 하고. 맞아요. 와, 그때 재밌어요. 진짜 뭐지 뭐지 하는 뭐 해야 되지? 기억이 나는데 갈수록 뭔가 이제 익숙해지고 좀 고수가 되었다 할까? 아, 예능 항체를 얻은 것 같나요, 여러분? 감을 찾은 것 같아요, 다들. 찾았어요? 네. 진짜로? 다야지. 저는 시즌2까지 해봐야 된다고 봐요. 못 찾아서 더 해야겠어. 항상 느끼는 건데 이펙스 해포들 할 때 약간 그 모르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장소도 한 2시간 전에 알고 무조건. 우리 엄마같이 냉정한 편인데 재밌다고 하더라. 맞아, 우리 누나도 그런 거 막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재밌다고 막 해요.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즌2도 있을 거고 이펙스 시즌1, 이펙스 세포들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이펙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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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펙스의 세포들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아간다.
오. 와, 이펙스의 세포들이야. 대박. 어. 웃음을 숨길 수가 없고. 근데 헤드포트처럼 헤드포트였던 것 같아. 우리 멤버들 수고했고 우리 스태프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와. 하나, 둘, 셋. 와.